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암호화폐 영상을 업로드한 후로 몇 시간 안에 이제 큰 상승이 왔었죠.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깜짝 상승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도 그거 보면서 잘 간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러 개의 저항선을 한 번에 뚫어냈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XRP 상승이 다른 코인만 못하다라고 해서 이제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제 채널에 와가지고 화풀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자, 아무튼 이 코인들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RP 차트를 보면은 삼각수렴에서 일단 뻗어 나왔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기축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XRP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이돈 알트가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상승이 있을 경우에 XRP가 다른 메이저 코인들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어제의 상승, 이 바이낸스의 CEO인 CG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긴 것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견한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3명 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크립토 비트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폭등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큰 상승이 오기 11시간 전에 이것을 이미 예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비트맥스 보험 펀드가 곧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 블랙스완 이벤트, 이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5,000불까지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수 없도록 급작스럽게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맞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유를 찾아라, 어제 상승의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비트맥스 인슈런스 펀드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완전하게 무시를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트를 받고 11시간 전에 폭등을 예견을 했으니까 말이죠. 제가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 다른 두 명의 사람도 이 사람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데이비 슈얼츠가 코어라 관련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봐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플사가 XRP를 컨트롤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다. XRP 레저는 오픈 소스로서 훌륭한 커뮤니티와 개발자들로서 이제 개발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리플사가 내일 당장 사라진다 할지라도 XRP와 XRP 레저는 살아남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에 리플사의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때 이제 아무런 이상 없이 XRP와 XRP 레저가 가동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데이비 슈얼츠가 이에 답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부 다 힘을 잃는다. 암호화폐에 관한 나쁜 소문들이 돌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나는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장기적인 전망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난 사람들이 지금 시장 상황보다 미래의 기술 발전과 성장에 투자를 할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은 저희가 보고 있죠. 지금 현재 XRP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온갖 조롱과 사기라든지 이제 나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이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XRP 사용 케이스들 중에서 특별하게 성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으로, 나는 당연히 국제송금 분야에서 XRP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XRP는 많은 것을 성취를 할 수가 있다. 그 예로 코일,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가능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프로젝트와 스프링 프로젝트가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한 언급. 또한 이 데이빗 슈얼츠와 아서 브리도가 함께 XRP 레저 안에서 개발한 부가 기능에 대한 기대가 큰데, XRP 레저는 탈중앙화된 오더북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지불에 대해서 자동으로 지불 경로를 찾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P2P 그리고 커뮤니티 크레딧 기능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스위프트사와 IBM의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이 이야기에 대해서 몇번 다뤘는데 이 데이비 슈벌츠가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블록체인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 지금 현재 국제 지불의 문제점은 중앙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IBM과 스위프트 그 밖의 다른 업체들은 블록체인으로 시스템의 혁신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앙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IBM은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다가 스스로를 중앙체제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 말의 의미는 IBM이 모든 노드들과 그리고 밸리데이터들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IBM이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왜 사용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만약 이 모든 은행들이 규제 안에서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왜각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느냐? 혹은 왜 은행들이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루멘으로 바꾼 후에 다시 한번 그 루멘으로 다른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겠느냐? 전 세계가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한데 연결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다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달러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세계적인 유동성의 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죠. 전에 리플사에서 일을 했었던 밥 아저씨도 스텔라 측의 이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렇지만 이 스텔라 루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IBM과 스텔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든지 그들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제 투자자들에게 그만한 좋은 보상을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멀츄리 FX가 새로운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고객 중한 명이 그들의 집을 팔았고 그판 돈을 호주에서 영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통금 방식에 비해서 3만 달러 이상을 아끼게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3만 달러입니다. 송금하는데 3만 달러. 이제 집이 굉장히 비쌌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3만 달러라는 거 이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이 넘는 돈. 굉장히 큰 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을 얻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꼬박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죠. 이거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송금 속도도 굉장히 빨랐겠죠. 엑스래핏을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멀큐리 FX가 엑스래핏을 가장 먼저 이렇게 도입한 회사 중에 하나로서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한, 먼저 기술을 도입한 그런 업체 이점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멀큐리 F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19년 내에 10개 이상의 송금처를 늘린다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로서도 XRP 홀더들로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를 한 가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세계은행, 연방준비제도, IMF,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는 리플사를 어찌 알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꽤 거대 기관들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례로 나열을 하면서 그곳에서 리플사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정리를 해놓은 그런 기사입니다. 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최근에 가격 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몇 달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암호화폐들 중 하나이다. IMF와 크리스 라르슨 그리고 리플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르슨은 IMF에서 주관하는 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문단 중에 한 명으로서 채택이 된 적이 있고 또한 몇 차례에 걸쳐서 크리스틴 르가드는 은행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리플사를 예로 들면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은행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거래들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리플사와 엑스래핏을 언급을 했는데 바로 리플사의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 기존 송금 방식보다 비용을 40에서 70%를 절약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백악관 역시 리플사와 관련이 있다. 연방정부는 어쩌면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여서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한 미국 내에서 메이저 은행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그 은행 내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고려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사다. 그리고 또한 전에 리플사에서 연방준비제도에 제출한 보고서나 의견서에 따르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지불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직접적으로 디지털 애셋, 즉 XRP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세인트루이스의 첫 번째 부통령이자 CEO인 데이브 사페나로는 하나의 단체가 미국의 지불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는 힘들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만약에 연방 준비제도가 리플사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은 백악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코리전슨에 의하면은 백악관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리플사의 기술과 상품에 대해서 감탄했다라고 한다. 코리 존슨은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규제 관계자들과 정치인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맞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리플사의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으며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XRP와 리플은 그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만들어냈다라고 기사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중에서 리플사처럼 정말 높은데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정부 혹은 중앙은행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 가지고 XRP를 조롱을 하고 약을 올릴지언정 이렇게 드러난 성과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리플사가 계속해서 중요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뭐 희망회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된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 파급력은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만남을 가져온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좋은 발표가 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전 세계에 많은 그런 부와 힘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음모론도 나오고 막 그러죠. 일부러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 XRP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던져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부 다 헛소리다. XRP는 당연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언제나 단한 가지입니다. 빨리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XRP를 더 많은 곳에서 실사용하게 됨으로써 오는 가격 상승, 저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죠? 언제 자고 일어나서 무슨 발표가 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알고 이야기하는 정보들은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개가 된 정보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이클 에링턴 XRP 캐피탈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라고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마이클 에링턴 씨가 이번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가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이제 마이클 에링턴 씨가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 어떤 식당인데, 이제 뭐 음식 드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는 이분들은 한국 분들이십니다. 자, 이분들은 테라머니 측의 이제 관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XRP 캐피탈과 테라머니 측이 어떤 사업상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도 규제에 관련 문제가 항상 걸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적극적으로 XRP를 사용한 사업들이 이제 날개를 달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 떴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을 통한 자금 이동이 진행 중이다. 이제 모바일 지불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그 여파가 아프리카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모바일을 통해서 더 많은 금융 관련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잘루 프로젝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멜린다 파운데이션과 리플사와 함께 이제 아프리카 쪽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새로 부흥하는 시장에서는 리플사가 이미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자르 프로젝트 자체 내에서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먼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또한 그 외에 이 아프리카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 아프리카 거래소 측에서 XRP가 상장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이전 세계에서 XRP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곰돌이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업데이트이긴 한데요. 곰돌이 트위터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백그라운드에 이 촛불과 달력 사진이 있었죠.
그래서 꽤 알아채기 힘든 부분을 이분께서 알아채내셨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동안은 달력은 그대로인 것 같이 보였었는데, 사실 확대해서 보면은 이 곰돌이가 그날 날짜 날짜 하나에 체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치 뭔가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말이죠. 이제 여기 보이시죠? 전, 후. 잘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죠? 이제 곰돌이가 그날 하루하루를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곰돌이가 최근에 정말 잠잠한데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모르게 살짝 이렇게 생존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XRP가 여기서 좀더 힘을 내서 이제 500원 정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